오늘 YTN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인데요. 프랑스 제과 제빵 그랜드 슬램 달성한 한인 제빵사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음식에도 K문화가 좀 요즘 대단하죠. 빵의 본고장이죠. 프랑스에서 해마다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을 뽑는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주인공은 한인 제빵사 서용상 씨인데요. 서 씨는 지난해 프랑스 국민 디저트 폴랑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바게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제과 제빵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최고 크라상을 만들기 대회 현장입니다. 빵의 굽기 정도와 기포 상태, 냄새와 맛을 꼼꼼히 평가해 품질이 가장 좋은 빵 10개를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모인 제빵사 135명 가운데 최종 선발된 10명이 명단에 한국인 제빵사 서용상 씨가 올랐습니다. 135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다니까. 1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번에 1등하지 못했지만 계속 뭔가를 할 것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 아쉽지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파리 제과 제빵사 조합장은 최고의 크루아상을 뽑은 10개의 빵은 다른 빵보다 매우 훌륭했다 했습니다. 한국인 제빵사가 훌륭한 제빵 기술을 통해 품질 높은 크루아상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했네요. 지난해 서 씨는 폴랑대회 참가의 심사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맛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타르트와 비슷한 빵인 폴랑은 프랑스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국민 디저트입니다. 수상 당시 크루아상 대회 참가와 관련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1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고 100개를 뽑는 대회 참가에 쟁쟁한 제빵사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히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사람이 기술이 좋네요. 서용상 제과 제빵사는 너희 바게트, 너희 크루아상, 너희 폴랑 최고야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집의 빵, 그 사람이 만들었던 빵, 그 빵이 기억되고 기억되는 제빵사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YTN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국민은 손재주나 음식이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가 K문화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인의 끈질긴 근성과 창의성과 손맛이 한국 음식의 우수성과 프랑스에서도 그들의 고유의 빵까지도 최고의 빵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YTN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 프랑스 제과 제빵 그랜드 슬램 달성한 한인 제빵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